우병우가 대체 우상호야? 어버이날 회원들이 몰려왔네요. 아, 오랜만에 보는 회원분들이에요. 민주당 의원들 향해서 지금 한 내가 4년 8개월 지지자리에 한 민주화다 이겠다. 기다라. 기다리 나라가 망해. 멍타면 되기 나와 이겠더라. 아, 이 중앙지검 앞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아, 계속 뭐 욕설과 보암 소리가 계속 이곳에 난무하고 있습니다. 네. 박근혜 대통령한테 왜 내려오라고 하냐. 김정은 위원장 내려오게 해라. 뭐 이런 얘기인데요. 아직까지 천막 앞에 어버이날 회원들이 남아 있습니다. 지금 저기 건너편에 국회의원이든지 있습니다. JTBC에서 얘기한 패블릿빛이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. 자, 지금 어버이날 회원들이 홍석현 회장의 허수아비를 준비한 것 같은데요. JTBC의 고영태가 지금 JTBC가 하지 않았던 얘기를 당신들이 방송했으니까. 이 중앙지검 앞이 정말 시끄럽습니다. 아, 그런데 지금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와서 이 화형식이 제대로 될지 이것도 참 의문이네요.